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재명의 조사가 출석 1시간 50분 만인 12일 날 오후 3시 28분에 종료됐습니다. 자, 이 이재명에 대한 조사에서 검찰이 아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뭐 엄살을 부리고 이런 상황에서 자, 앞에 절차를 다 생략하고 핵심적으로 이재명이 방북 비용 300만 달러 관련해서 자, 보고를 받았나? 지시를 했나? 왜 결제를 했나? 이걸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도 이재명의 페이스에 놀아다니지 않고 자, 핵심 상황에 관해서 직접 이재명에 다그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은 자, 항의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검찰과 말씨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도감 있게 이 처리하는 것은 이재명을 상대로 검찰은 더 이상 뭐 이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핵심만 묻고 그 다음에 바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재명은 조서를 열람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9일 날 본인이 서명 날인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120페이지에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40페이지 정도만 열람을 하고 나머지 부분 80페이지와 관련해서 지금 다시 열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 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검찰도 이재명의 처리에서 속도감 있게 그리고 이재명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잔잔한 말씨름을 하지 않고 큰 덩어리만 보고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광범위한 증거가 수집됐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하게 사법처리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수원지검 형사 6부는 1차 조사 때 묻지 못했던 쌍방울의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대납 그리고 방북비용 300만 달러 대납 여부를 이재명이 보고받은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 측은 9일 1차 조사 당시에 제출했던 8쪽짜리 진술서로 주요 피의사실에 대한 답변을 가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재명은 문제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에 6번째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자, 본인과 관련해서 굉장히 불성실하게 자, 거기 진술서에 있다 하든지 또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시비 건다든지 또 그리고 증거를 내놔 봐라 이렇게 해서 아주 비아냥거리는 태도가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이재명의 이런 말싸움에 대응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묻고 답하고 그렇지 않은 걸 통과해버리고 자,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이재명은 검찰 수사에서 잘 답변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식 행위가 아닌가. 이재명이 와서 검찰 출석했다는 것은 자, 본인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조사를 했다 하는 것을 남기기 위한 절차로 보입니다. 자, 이 조사 도중에 이재명은 검찰의 질문에 답하는 대신에 수사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비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자신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이 많다 또는 자신에 대해서 검찰 한 개 청이 동원될 만큼 많은 걸 찾고 또 조사를 했지만 넣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이재명은 혐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검사들 많은 혐의들과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은 전부 다 앞에 대리를 내셔가지고 본인은 뒤에 딱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검찰이 그걸 다 파악해가지고 지금 이화영의 진술 김성태의 진술 국정원의 그 당시에 이화영과 그리고 김성태 간의 어떤 대화 내용들 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검찰은 이날 오후 1시 39분에 이재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서 1시간 30분가량 조사한 뒤에 오후 3시 10분부터 휴식 시간을 주었습니다. 자, 휴식 시간이 끝날 점에 이재명은 조사가 종료됐고 이재명은 조서 열람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검찰이 뭐 더 하자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 핵심만 묻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영장을 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검찰도 아주 강경하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이재명의 사건의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9일날 마무리하지 못했던 1차 조사 당시 조서도 마저 열람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의자로 이날 수원지검에 출석해서 2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9일날 1차 조사에서 사흘 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9일날 올 때도 멀쩡하게 와서 웃어가면서 손 들고 왔는데 오늘도 차에 내려가지고 청사까지 쭉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앞에 당당히 서가지고 입장을 발표했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자 이번에는 증거를 내놔봐라 이런 식입니다. 이번에는 증거를 내놔봐라.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이번에도 제발 수사 협조해가지고 죄를 지은 만큼 처벌을 받자 하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이재명은 독특하게 본인만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그래서 방탄도 하고 단식도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집회도 하고 온갖 걸 다 하지만 오로지 하나 이재명의 목표는 구속은 하지 피하자 요것 아닌가.
그 죄를 지어놔놓고 본인이 피하려고 하는 아주 교묘한 술수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나쁘다, 아주 악하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재명이 올해 들어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지난 2월 달입니다. 이것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이었고,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특혜 사건. 이거는 서울중앙지검의 지난 1월 달과 2월 달이었습니다. 백현동 특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의 지난 8월 달에 소환 조사했고, 그리고 이걸 포함해서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에 백현동 특혜 사건도 묶어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하지 말고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재명의 꼼수가 갈수록 진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감해지고 노골적이고 그러니까 국민들을 속이가지고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재명에 대해서 자, 검찰들이 이재명의 페이스에 넘어가지 말고 빨리 과감하게 정면으로 승부를 해가지고 빨리 영장을 치라. 이재명 한 사람을 사법 처리하는데 이렇게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자 매일 뭐 중계방송 하듯이 자 이재명이 집에 있지 않고 국회에 나와가지고 국회를 볼모로 삼아가지고 모든 이슈를 이재명 사건으로 다 빨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열려있지만 이재명의 쇼를 하는 데 따라서 뭐 이재명이 넘어지거나 누워있거나 또 이재명이 누굴 만나거나 거기에 초점이 모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또 촛불 집회를 국회 안에서도 하고 자, 그 바깥에서 하니까 지난주 토요일에는 2,000명밖에 안 모였다는 겁니다. 동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동력 사라졌다. 왜? 이게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다. 알고 봤더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는 자, 기본적으로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고 자, 거기 부근에 잡은 고기에서도 뭐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 속았다는 겁니다. 자, 이미 우리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본인은 이 단식하기 하루 전날에 목포에서 회를 실컷 먹었다. 그러니까 자, 저기에서 자, 이 국민의힘에서는 날 것을 먹고 난 뒤에 그래서 이 가짜 단식을 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날 것 먹고. 그래서 단식도 날로 먹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은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사람이다. 술수, 깨, 잔머리 요것만 잘 돌리고 그래가지고 요래 피하고 저래 피하고 상대방이 뒤집어 씌워버리고 이런 이재명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제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이 이재명에 대한 이 구속 처리를 못할 경우 또 사법부가 이런저런 핑계 대가지고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아마 우리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참고 참아왔는데 그러나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물을 이렇게 다 흐트렸듯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이재명 한 사람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사법 처리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냐 죽었냐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의 사법 처리 국민들은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이제 막다른 골목의 그 끝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